둘, 셋, 큐.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삼선동에 사는 김은하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북마을 방송의 앵커를 하니 조금 떨리는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2013년 마지막 달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 아이들, 어른들 모두 기다리는 크리스마스도 다가옵니다. 성북의 12월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저기서 크리스마스 기분이 느껴집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데 이번 성탄절엔 뭘 하고 싶으세요? 유럽에서는 11월 말부터 크리스마스 마켓이 여러 나라에서 열린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에서도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고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29일과 30일 성북 분수천에서 영국, 독일, 핀란드 등 9개의 대사관이 후원하고 성북 글로벌 빌리지 센터가 주최하는 2013년 유러피언 크리스마켓이 열렸습니다. 다양하고 이색적인 산타 복장 콘테스트와 댄스 콘테스트 그리고 신나는 음악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유럽의 풍미를 맛볼 수 있는 이국적인 먹을거리는 외국인들은 물론 많은 주민들에게 인기 만점이었습니다. 와플, 그리고 소시지와 양파를 메밀 크레이프에 돌돌 말아먹는 메밀 크레이프, 위스키까지, 게다가 맥주는 마켓의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었습니다. 특히 따뜻한 와인으로 불리는 글리바인은 와인과 계피, 레몬 껍질, 정향 등을 넣고 끓여서 만든 것이랍니다. 쌀쌀한 날씨와 잘 어울려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프랑스 메밀 크레이프인데요. 맛있어요. 날이 어둑해지자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져 마치 유럽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하네요. 음식 가격 또한 저렴해서 소문 듣고 찾아온 외국인들이 다른 외국 친구들을 편하게 만날 수 있는 흥겹고 편안한 축제였습니다. 성북의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도 유럽에서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따뜻한 정을 나누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글로벌 성북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고층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는 성북구에도 1960년대 모습을 간직한 동네가 있습니다. 바로 삼선동 장수마을입니다. 이 소박한 마을이 서울 성곽 아래 펼쳐진 구불구불 골목길 풍경과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합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공공부문 준공식 행사가 장수마을 도성마당에서 열렸습니다. 쌀쌀한 겨울날 마을 주민과 시, 구청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로 뜨거운 관심이 느껴집니다. 전면 철거와 무조건 아파트를 세우던 기존의 개발 방식이 아니라 그곳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할 수 있는 환경 개선 방법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을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연탄과 기름보일러로 겨울을 나던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도시가스가 들어오고 다니기 불편했던 골목길을 정비하고 새로 난간이 설치되었습니다. 동네 어르신과 아주머니, 아저씨, 어린이 모두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마을 사랑방도 새단장하고 곧 문을 연다고 합니다. 장수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사진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변한 듯 변하지 않은 마을이 신기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주민들이 손수 준비한 정성 가득한 음식을 나누며 잔치를 마무리하는 주민들의 모습에서 마을의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붕, 담장 등의 개량도
성곽문화재와 부드럽게 조화를 이룬 모습으로 주민협의를 바탕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니 서울의 명물로 자리잡을 듯합니다. 그리고 한평생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고 싶어하는 장수마을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이 그늘진 땅에 따뜻한 햇볕 한 줌 될 수 있다면 하는 노랫말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의 아픈 몸과 마음을 감싸주는 햇살 같은 노래가 있어 참 다행입니다. 소프라노 정신영님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마다 대학병원에서 재능 나눔을 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재능 나눔 현장에 와보숑이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서울대학병원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악과 연주 봉사자들이 모임인 스티그마 멤버들과 함께 오늘 무대에 섰습니다. 노래천사 정신영님은 치료를 받느라 몸과 마음이 힘든 환자분들이 음악을 들으며 잠시라도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있습니다. 환자분들과 음악으로 공감하는 시간, 나누는 삶의 충만한 느낌 때문에 재능 나눔을 계속할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중저음의 목소리가 국민가곡 명태의 재미난 가사를 더욱 맛깔스럽게 해줍니다. 밖에 서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음악의 시간 속에서 저절로 박수가 나오나 봅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이를 듣는 사람도 한마음으로 음악에 빠져드니 이보다 좋은 치료가 있을까요? 정신영님은 평소에 집에서 성악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웃의 항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물었더니 이웃의 할머니가 실버 합창단 단원이셔서 종종 개인 레슨을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 마침 음악을 사랑하는 좋은 이웃이 있어 다행이고 이웃 할머니에게도 재능을 나누는 정신영님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생활 곳곳에서 그녀의 재능을 나누는 정신영님, 이야말로 성북의 진정한 프리마돈나입니다. 오늘 뉴스 어떠셨나요? 저는 대본을 읽으면서 따뜻한 사연들에 푹 빠져 앵커라는 것을 잊었답니다. 와보숑 뉴스가 성북 구민들의 추위를 녹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보숑 뉴스 김은하였습니다. 성북구 마을을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섭외를 하신다고 하셔서 저에게 문의를 했을 때 저는 좀 의외였어요. 예, 저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여기 와서 앵커라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성북 마을에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를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참 그 저만 알고 살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평생 제가 이곳에 이런 곳에 와서 앵커라는 것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추억거리를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학창 시절에 그 목소리가 좋다는 소리를 들었었을 땐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끔 저의 목소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럴 때 제가 어디에나마 잠깐이라도 이렇게 제 목소리가 쓰여진다는 거에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보탬이 된다는 거에 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